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헬스케어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 헬스케어주는 사실 뭐 시장에 이렇게 관심이 크게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수익률부터 좀 알아보고 넘어갈까요? 네, 코스피 지수가 어제자 기준으로 12% 정도 상승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16% 상승하면서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헬스케어 업종의 평균은 종목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한데요. 한 달 업체 평균은 지수를 좀 하회하는 수준인 14%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비올 같은 회사들은 40% 가까운 수익률을 나타냈고요. 오스템 임플란트도 뭐 역시나 이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 때문에 36% 정도 상승했고요. 이오플로우가 30%. 반면에 아이센스라는 그 회사가 혈당 측정하는 회사가 마이너스 6%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LNC바이오가 뭐 강보합 정도 수준, 바이오플러스가 0.5%로 굉장히 수익률 편차가 심했습니다. 네, 상승률이 좋은 업체는 또 좋았고 그렇지 않은 기업도 그랬군요. 빈익빈, V부 빈익빈이었는데 업황을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미용의료기기의 특징은 역시나 합산 시가총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익 성장이 신제품, 수출, 소모품의 비중에 따라 이제 증가하는 회사. 그다음에 이 신제품이 소위 말해서 해외 수출로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해외 수출 발생하는 게 소모품이 이제 장비가 누적적으로 깔리면서 소모품 판매 대수가 증가하고 그 소모품 판매 증가가 이익률 상승으로 이어지는 굉장히 좋은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예상 실적의 가시성보다 이 장비 실적의 소위 말하는 마진율이 굉장히 이 소모품의 재구매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하고 있다. 그게 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의료 데이터가 발표되는데 이게 관세청에서 HS 코드를 치면 투명하게 월별로 데이터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미용 의료기기 쪽 관련돼서는 1월 달에 브라질의 수출이 압도적으로 연간 지금 100%가 넘는 600만 달러를 월간으로 수출 실적을 나타내면서 상당히 견조했고요. 네. 다만 미국에서 한 28% 정도 부진했지만 요거는 상반기에 좀 빠르게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미국은 좀 부진했는데 브라질은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겁니까? 브라질의 주력 수출하는데 클래시스인데요. 네. 클래시스가 이제 장비를 실제 막 초입으로 납품하는 단계라서 성장폭 자체가 큰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신제품이 나왔거든요. RF 네. 볼륨어라고. 그래서 그 부분 관련된 이 브라질의 높은 수출을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3년 1분기에는 중국에서 이제 뭐 제이시스 메디칼을 포함해서 다양한 의료기기 회사가 품목 허가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매출이 좀 1분기에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보툴리눔 톡신 같은 경우는 대웅제약의 북미향 선적이 2배 이상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휴젤의 캐나다향 수출 선적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미 쪽에서 대웅제약하고 휴젤이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임플란트는 중국, 미국 다 모두 감소했고 러시아만 37% 정도 증가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 1월 달 전쟁이 워낙 그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기저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치과 영상 장비라는 바텍이 또 중국에서 31% 정도 성장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1월 달 전체적인 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해서 14% 증가한 2,513만 달러. 여전히 좀 견조한 모습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전체 글로벌 의료 시장 중에서 에스테틱 분야가 가장 성장이 좋다. 특히 이 비침습이라고 하는 피부를 통하지 않고 신체에 상처를 내지 않고 치료받는 기술. 왜냐하면 이게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되고 빠르게 일상생활에 회복이 가능하고 그리고 수술 없이도 유사한 수술과 아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이 비침습 에스테틱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요. 연평균 2030년까지 15%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역시 이 비침습 시장에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루트로닉이라는 회사가 미국에 이미 매출에서 지금 루트론이 가장 전체 매출 중에서 그 미국 시장 비중이 뭐 50%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외 시장으로 K-에스테틱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에 진출하고 있고 거기서 매출의 성장이 50% 넘는 성장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히 지금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4분기 실적은 발표했나요? 네, 4분기 두 개 회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네. 제이시스 메디칼하고 비올이라는 회사 모두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매출단에서는 지금 약 매출단에서는 42% 증가, 4분기 따로 실적입니다. 318억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36% 증가한 91억을 기록하면서 컨센을 모두 4% 넘게 다 초과를 했습니다. 예. 역시나 그 하이프라고 하는 고강도 집속 초음파 장비가 잘 팔렸고요. 그다음에 신제품 리니어지가 국내 말고 일본에서 침투가 가속화되면서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고주파 RF 장비 역시도 매출이 77% 증가하는 호실적을 보여줬고요. 지금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갖고 있는데요. 중국의 3분기 안으로 지금 허가 인허가를 예상을 하는데 중국 내에서 실질적인 이 RF 제품의 경쟁사는 써마지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 중국 관련돼서 굉장히 높은 성장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비올이라는 회사인데요. 비올은 이제 연간 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실적이 전년 대비 45.3% 증가한 311억으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이 회사도 최초로 분기 100억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140% 증가한 129억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률 또한 45%의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 뭐 제이시스 메디칼이나 비올은 상당히 주목도가 높았는데요. 주목도가 높았던 만큼 실적도 좋게 나타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관심 종목을 좀 알아볼 텐데요. 오늘 두 종목 준비하셨네요. 네. 일단 클래시스 루트로닉 제이시스 메디칼의 가장 대표적인 3대장인데 네. 그 회사들의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이렇게 낮지 않은 수준이어서 생각보다 좀 숨겨진 회사를 한 종목 일단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가 파마리서치인데요. 파마리서치는 2029년까지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는 글로벌 안면 미용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동력은 국내 관절강 주사제인 이 콘주란입니다. 콘주란 관련돼서는 국내 한 2천억 정도 시장 규모고요. 환자 수가 263명입니다. 근데 이게 보험이 적용이 안 됐다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보험이 적용되면서 경쟁 제품이 그 히알루론산 치료제 같은 경우 보험이 6개월에 3번 적용되는데 이 소위 말하는 콘주란 치료제는 6개월에 5번 이상 적용되고 원래는 기존의 환자 부담금이 20만 원인데 4만 5천 원으로 줄어들면서 굉장히 비용 부담도 적어지고 환자 투여당 횟수 자체가 폭증하면서 굉장히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뭐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면 아무래도 환자의 수가 늘기 때문에 기업에 좋다는 이런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관절 주사 자체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맞아야 되고 지금 인공 관절 외에는 네. 명확한 대체제가 없는 상황이 아니고 계속 맞아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모품 매출처럼 계속 맞아야 되고요. 국내 이 근골격계 질환은 실제로 이제 노인 인구만 아까 2천억 정도 말씀드렸는데 2020년 기준으로 연간 약 10조입니다. 그리고 연간 10% 이상 성장하는데 앞으로 관절강주사 콘주란 자체가 실제로 매출단에서 지금 450억 정도 매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1000억대까지는 무난하게 좀 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쟁사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피부 개선주사 리주란인데요. 리주란도 이 소위 말하는 연어의 생식세포, 다 이 PDRN이라고 하는 연어의 생식세포에서 이 피부 재생 효과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 리주란 관련돼서도 연간으로 지금 매출단에서 지금 한 400억대에서 지금 560억으로 30%씩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리주란 같은 경우는 리주란 화장품이 소위 말하는 골프 선수들이 바르는 이 그 자외선 차단 크림으로도 네. 홈쇼핑에서 대박이 나가지고 이런 자외선 차단제 관련된 크림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 자외선 차단제에 리주란이 네. 들어 있었던 건가 보죠? 네, 리주란 힐러가 이제 파생 상품으로 또 자외선 차단제 크림을 또 만들고요. 네. 화장품으로. 원래는 피부 재생이 목적인데 그리고 이 피부 재생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면 이 해외로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나 동남아로 지금 폭발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요. 화장품 매출은 연간 40%씩 성장하면서 이 리주란 HB 힐러랑 화장품 매출 또한 100억 이상 매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리주란 홍보 광고는 좀 본 것 같습니다. 피부 미용을 위해서 네. 뭐 주사제라든가 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등록한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가격 전략 한번 볼까요? 네, 일단 매수는 충분히 조정이 나온 지금 가격에서 한 3% 정도 조정이 나온 72,600원 아래에서 좀 대응하자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보니까 오늘은 좀 약보합세네요. 네. 지금
0.65% 하락하면서 75,900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매수가는 이 정도면 괜찮겠습니까? 네, 72,200원이면 지금 가격에서 3% 정도 조정 나오는 가격이요. 가격에. 네. 충분히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하기 권해드리고 손절선은 65,000원, 목표가는 90,000원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92,000원 정도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자 말씀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을 이제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비올이란 종목인데요. 이미 2023년 풀캐파 500억대 정도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매출과 이익에서 모두 60% 가까이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실펌X라고 하는 토탈 솔루션 장비, 특히 뭐 색소 침착이나 이런 색소와 관련된 얼굴 피부 개선 효과, 피부 뭐 주름 외에 이 색소 치료에 특수 효과를 나타냈는데요. 이 부분 또한 글로벌 전체 의료기기 시장에서 에스테틱 관련돼서 요 색소 침착 관련된 부분 3% 미만일 때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수출 비중 83%에 60개국 이상에 진출하고 있고 이 회사 미국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40% 넘는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네. 49개 중에 순차적으로 공급이 예정돼 있고 그다음에 신제품이 듀오타이트하고 하이프 관련된 신제품이 올해 본격적으로 나와서 올해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팔릴 것이라는 예상을 갖고 있어서 비올이 앞으로 클래시스의 절차를 밟지 않을까 제2의 클래시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 니드를 개발하고 있는 비올인데요. 가격 전략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은 좀 많이 빠졌네요. 네. 2.68% 하락, 네. 4,360원인데 어느 정도 목표가를 보고 계신가요? 목표가는 5,400원 정도, 5,380원 정도를 보고 있고요. 네. 지금 가격대에서 한 1% 정도 조정 나오면 충분히 전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비올이 아까 네. 초반에 말씀을 하실 때 헬스케어주 중에서 상승률 1위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부담이 없습니까? 네, 지금 가격에서 저는 부담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막 바닥권에서 올라, 물론 이 회사 자체가 매출과 이익의 50% 성장한 것 대비 PER로는 네. 엄청 비싼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평균 정도 PER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을 더 받아야 된다고 네,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목표가 5,38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비올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